갤럭시 노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스마트폰의 장점인 휴대성과 태블릿의 시원한 화면의 장점을 합쳐놓은 신개념의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우선 갤럭시 노트는 최상의 하드웨어 스펙을 자랑합니다. 5.3인치의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가장 최적의 어떤 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. 이외에도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든지 멀티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최적의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는 거고요. 이외에도 1.4기가 듀얼코어 프로세서와 그 다음에 HSPA 플러스와 LTE의 어떤 네트워크 스피드 때문에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. 태블릿은 참 좋지만 어찌 보면 한 손에 또 쏙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휴대폰 많지 못하죠.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최정점이 만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스펙의 우월성, 그리고 또 그 사이즈 5.3인치라는 사이즈에서 주는 장점 외에 정말 가장 소중한 장점이 하나 남아있는데요. 멀티 인풋 솔루션입니다. 갤럭시 노트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 표현할 수 있는 보이스부터 또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신 그 터치를 이용한 인풋 외에도 그 S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에 필기를 하듯이 또 드로잉을 하듯이 그 펜의 느낌과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여러 가지 자유자재로 노트 타이킹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크롭을 한다고 그러죠. 크롭핑을 해서 바로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다든지는 아주 펜의 매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갤럭시 노트의 아주 독특하고도 그 차별화된 그 장점인데요.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손과 보이스와 펜을 통해서 입력을 자유롭게 하고 입력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은 결국 언제나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창의적인 크리에이션 컬처를 빼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창의적인 디바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다시 갤럭시 노트의 장점을 정리하면 우선 최상의 하드웨어 스펙에 최고의 슈퍼 스마트폰의 역할을 한다. 그리고 5.3인치라는 옵티멀한 최적의 사이즈 때문에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태블릿의 시원한 화면을 멀티미디어 경험을 가질 수 있다. 그리고 멀티 인풋 솔루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여러분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글쎄요, 저희가 볼 땐 누가 소비자냐라고 하는데 anyone, 누구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에 창의적 열망이 다 있다고 봅니다. 재밌는 요소, 장난거리, 인생이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.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있는 어떤 분이라도 나이에 제한 없이 그리고 어떤 그 크리에이션 컬처를 그 열망하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젊지는 않지만 저같이 항상 마음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오피스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사실 파워포인트를 할 때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할 때 차트를 보면서 그 후에 덧글을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이 부분은 뭐 단어를 교체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. 저희 우리 펜이 주는 이런 아주 디지털된 스마트 디바이스 위에 펜으로 쓸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어서 누구라도 저희의 고객이 될 수 있겠습니다.